퓨전에서 모델링하고 저장한 STL 파일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불러와졌는데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슬라이스 해가지고 출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단색 한 가지 필라멘트 색상으로 출력이 될 예정입니다. 노즐이 하나일 때는 일반적인 필라멘트에서는 한 가지 색상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필라멘트를 갈아서 두 가지 색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큐라의 세팅을 이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훗 처리, G코드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추가 눌러서요, Pause at height, 여기 일시정지, 특정 높이에서 일시정지를 할 건데요, height 높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레이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이제 하이트 높이에서요 2mm죠. 모델링 할 때에서부터 이제 2mm에서 일시정지를 할 거기 때문에 밑판의 두께를 2mm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꿔야 할 세팅값들은요, 이제 프린터가 2mm 갔을 때 정지할 건데 어떤 위치에서 정지할 거냐 거든요. 보통은 이제 0,0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프린터마다 원점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꿔야 할 거는 여기 온도입니다. 220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이 가열이 충분히 되고 있어야 필라멘트를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으면서 다시 이전에 썼던 색을 이제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 일반적인 온도보다 높게 설정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이런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하나가 더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코드가 추가된 이 파일을 이제 프린터에 가져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흰색 필라멘트로 2mm가 도달할 때까지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mm 높이에 도달을 하면 노즐이 우리가 큐라에서 입력했던 값 0,0, 그러니까 엔더3에서는 왼쪽 아래입니다. 여기에 정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필라멘트를 빼고 다시 내가 원하는 색상에 필라멘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를 넣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보통은 리스타트나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출력을 이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뀐 색깔로 출력되기 시작하면서 노즐은 하나지만 두 개의 컬러로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멘트를 교체해서 색깔을 바꿔 사용할 때는요, 프린터가 직결형보다는 보호대니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 필라멘트를 바꿀 때 노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요, 밑에 판과 위에 출력물이 살짝 어긋나서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된 프린터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는 흰색과 같은 밝은 색으로 출력한 다음에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매직으로 채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